일단 마시아 TT를 치료하자. 오케이, TT 치료해주고 여기 아이템이 몇 개 더 있지? 레온의 마법 슬레이셔. 아, 이거 한번 써보고 싶은데. 어, 뒤졌다 너. 안 돼! 아, 저 용가리 진짜 짜증나네. 저 용 너무 거슬리는데? 일로 와봐. 미쳐가지고. 일로 와봐, 용, 일로 와봐, 용. 너 일로 와봐. 보자 보자니까 내가 보자기로 보이나, 이. 어? 설마 여기서 설마 못 죽이나 저 용? 아니야, TT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TT로 죽이면은 잡을 수 있어. 설마 저 용을 못 죽이겠어? TT 걸쳐. 설마 이거 못 잡겠어? 간다, 대머리 독수리 지압 헤드샷. 어, 나이스. 역시 이 정도는 잡아줘야죠, 그죠? 아버지는 저 위 아이템이네요. 어,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팜은 실링을. 좋아, 완벽해, 완벽해. 다음 턴. 아, 저 활쟁이 진짜. 아, 활쟁이. 아, 일로와, 일로와. 미친 활쟁이가. 좋아, 슬슬 전진. 일단 팜은 힐을 해주고. 아버지가 저 이 아이템 가지러 와서 돌골렘한테 맞아서 뚜까 죽는 막 그런 건 안 나오겠지? 설마 그러겠어? 헤이스트 걸어주고. 그다음 카린 블레이드. 그 다음에 오피리아 와서 아, 근데 고지대에서 하니까 뭔가 좀 칼이 딱 위에 있으니까 좀 뭔가 멋있는데? 약간 지도 뭔가 대장 같은 느낌이. 오더 이게 적 뒤잡을 때 좋겠네. 적 뒤잡을 때 좋네, 오더가. 오피리아 일반 공격범이요? 한번 볼까? 와, 여기서도 맞출 수 있네. 궁수들의 공격범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뭐지? 맞춘 거 아니었어? 야, 뭐야, 활은 왜 땡긴 거야? 방금 맞춘 거 아니야? 방금 분명 활시위를 땡겼는데 안 때렸어. 왜? 분명히 활을 땡겼거든? 근데 경험치도 안 오르고 때리지도 않았어. 뭐지? 이 상황은? 좋아, 내가 진두지휘한다. 일단은 히트블레이드를 걸어주고 TT 오더 한번 해주고. 아, 언덕 아래서 하면은 벽에 걸린다고? 야, 근데 활이니까 언덕 아래서도 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말이 안 맞는데? 좋아, 그다 저 위에 얄미운 궁수 녀석을 썰어버리겠습니다. 일로와, 단무지. 자, 이제 아버지는 인생 게임 갑니다. 저 골렘하고 골렘이 와서 때리면 안 돼. 오, 안 돼. 아, 얘 장거리 마법이구나. 아버지, 아이템이 한 칸이 모자라거든. 기다려봐. 다음 턴에 아이템을 먹을 수 있게 먹고 죽어도 돼. 어, 먹고 죽어도 되니까.
들어갑니다. 무쌍 측으로 둘 들어갑니다. 지금 골렘한테 맞아 죽지만 마. 오케이. 그다음 카린. 어? 다음 턴에 카린 맞을 수도 있겠는데? 잘못 이동했는데? 카린의 위치가 좀 불안하다. 지금 돌골렘한테 맞을 것 같다. 힐링. 그 다음에 TT는 가운데서 오더. 삐. 그 다음에 오피리아는 프리즈 한번 써보고 싶은데. 프리즈, 프리즈를 쓸걸 그랬나? 퓨리프 자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요번에 아버지 인생 게임 갑니다. 아버지 어딨냐? 먹어. 아 못 가네. 이번에 돌골렘이 아버지를 공격하면 안 돼. 그럼 템을 못 먹는다. 와 저기서 때리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뭐야 이번에도 못 먹어? 아 나 진짜 아 못 먹어. 아 극혐. 이 골렘은 한 번에 죽이겠습니다. 골렘은 한 번에 죽여. 죽일 수 있나? 우와 백사. 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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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키운 걸 배신하지 않는구만. 역시 역시 배신하지 않아. 좋아 좋아. 랩업 했구나. 그 다음에 랄프의 장풍 한번 쓸까? 아 일단은 얘부터 죽이고. 장풍은 약간 장거리에 있을 때 쓰면 될 것 같죠 왠지. 피단에는 없어서 있구나. 써주고 프리즈도 한번 써보자. 프리즈 오펠리아 프리즈 한번 보죠. 프리즈 적을 얼리는 마법. 프리즈 얼어라 얄미운 활쟁이. 뭐야 이번에도. 야 뭐야 이번에도 벽에 막힌 거야? 마법이 벽에 막혀? 마법이 벽에 막혀? 이거 뭐야? 불발인가? 브랜디. 아 여기서 아버지가 맞으면 안되는데. 이제 뭐 레온은 달지도 않죠. 백날 때려봐라. 레온이 죽나. 어 아버지 안죽었어요. 여기서 랄프는 간지나게 짱풍 짱풍 한번 써주면 싸, 짱풍 카메하메하 디압. 약간 도돈파 느낌인데? 약간 도돈파 느낌이야. 도돈파 아메아메하보다는 약간 도돈파 느낌. 됐어 이거 먹었으면 됐어. 스케일 한번. 아버지 죽어도 돼 이제. 그 다음에 마샤는 이쪽이 아이템. 용. 어 스킬 제대로 찍었어요. 어 이거 뭐 제대로 못 찍을 게 뭐 있어. 근데 저 문제는 이 위에 있는 애가 엄청 세보여. 쟤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그냥 한 대 맞고 죽을 각이에요 지금. 퓨리즈는 빈결 아닌 거 알고 있지. 어. 그 정도도 모를까봐. 오더 하긴 뭐 쎄도 다굴 앞엔 장사 없지. 어 인정합니다. 키가 단애가 없나? 오필리아 조금 달았다. 1 달았다 1.
빠바바밤바밤바밤. 레온도 피가. 아버지 한번 영혼의 왔다이 한번 때려볼까? 아버지 영혼의 왔다이 한번 해. 다음에 빠바밤. 오, 카린 죽을 뻔했어. 카린 죽을 뻔했어. 조심해. 죽으면 안 돼. 살려. 좋아, 완벽하구만. 일단 오피리아는 다가가서 프리즈 한번 더 써보자. 프리즈. 얼어. 그렇지. 어? 얼면서 데미지도 다네. 이거 보스몹한테 쓰면은 꽤 이득이겠는데? 어 뭐야. 야 마샤 아이템 못 가져. 어 아이템 마샤 아이템 못 가져. 인벤이 다 차다니. 질풍의 반지를 손에 넣었다. 더 이상 가질 수 없다. 그럼 어떡해. 이거 잃어버린 건가? 땅에 떨궜겠지? 질풍의 반지? 기다려봐. 그러면은 라이프가 뭐가 될 것 같은데. 할인의 마법 히트블레이드. 밑에 원래 아이템이 한 개 있었거든요? 이거 말고. 그래서 설마 저 아이템에 한 개밖에 없을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러진 않겠지. 두 개가 있겠지. 질풍의 반지가 좀 좋은 걸로 알고 있어 난. 아, 좋은 걸로 알고 있어. 그래 여기서 이제 아 랄프로 먹으면 돼요. 어 됐다. 원래 있던 거 없어졌나? 원래 있던 게 없어진 것 같다. 좋아 됐고. 어? 뭐 배웠는데? 팜 뭐 배웠다. 팜 리잘렉션 기절한 자기 편. 오 그러네. 부활이네. 부활 리잘렉션 배웠네. 부활이야. 좋아 좋아. 열심히 올리기 잘했군. 부활 배웠습니다. 부활. 그 다음에 TT는 이동해서 오도 한번 내려주고. 좋아 됐고. 오피리아는 오피리아가 꿀이구만. 이거 가서 하나 더 올리자. 궁수도 얼려. 프리즈 얼려. 예이 게이득. 데미지도 많이 박히네. 게다가 아버지. 뭐야 아버지 언제 죽었어. 야 뭐야 우리 아버지 언제 살해당했어. 이런. 아버지 언제 죽었지? 아버지 죽었어. 이게 뭐야. 자 레온 쓰러졌고. 이 보스랑은 애들이 지원마법을 써주면서 보스랑 레온이 맞다이를 치는 약간 그런 구도로 한번. 오 개쎄 보여. 뭐야 뭐야 뭐야. 아니 그냥 힐 쓰는건데 무슨 저렇게 쓰. 야 무슨 난 땅 쪼개는 줄 알았다. 미친. 야 저 힐을 저렇게 써? 나 무슨 땅 쪼개는 줄 알았네. 이... 깜짝이야. 좋아요. 일단 헤이스트. 좋아 여기서 딱 여기네. 여기 여기서 딱 가가지고 레온의 슬래셔 스킬 한번 봅시다. 슬래셔 이압. 우리가 죽인 게 아니라고. 오해라고. 믿지 않는구만. 그럼 죽어야지.
기사가? 어? 요크나 요크 성의 왕을 죽였나? 아니네. 얘가 아비를 죽인 거 아니야? 얘가 죽였네. 얘가 죽였네. 얘가 아비를 죽인 애네. 이 녀석. 근데 이래놓고 한 방에 죽지 마라. 한 방에 죽지 마라. 모양 떨어지니까. 우와, 버티네. 이걸 버티네. 그러면은 얼려야지. 어? 못 얼린다. 저 얼리지 못하거든? 그러면은 그래도 나머지들은 보조를 하고 일단 피가 단해가 없지. TT는 오더 한번 써주고 뾰. 좋았어. 이렇게 해주고 아, 얘 뭐야? 이거 힐러였어? 야, 너 덩치만 졸라 큰 힐러 아니냐? 얘 별거 아니구만. 힐러네, 힐러. 야, 이 힐러가 이거 지금 올라 와봐, 힐러. 이거 졸라 세게 생겨가지고 그럼 지팡이를 들고 다니서 봐. 어? 괜히 졸았잖아. 지팡이를 들고 댕겨. 지팡이를 왜 칼을 들고 댕기는 거야? 아, 곤류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좋았어. 한번 가볼까? 여기서 나무를 넘어서 공격이 되나? 잠깐만. 아, 못쓰네 슬래셔. 아직 못쓰는구만. 그러면은 턴 종료. 좋아, 공격력을 한번 보자. 뭐야 이거. 이 녀석 졸라 약한데? 한 번에 죽겠는데. 히트블레이드. 아, 일단 카린이 이동해야 돼. 저 이거 범위가 안 나나? 아, 한 칸 모자르네. 괜찮아요 뭐. 이거 보스도 어나? 아, 그것도 못쓰네. 프리즈도 못쓰네. 이 병사는 계속 얼어 있어요 지금. 졸라 웃기네. 그 다음에 마샤로 헤이스트를 걸어주고 나중에 이거 파텍 캐릭터들한테 날개 달아주는 아이템 뭐 이런건 없나? 원래 파텍2에는 그런것도 있던데. 이제 이쪽으로 와서 간다. 아반스트라 슛! 지엣! 예. 졸라 약하잖아. 뭐야 변신해? 오, 변신해. 오, 막 변신하려고 도망쳤어요 지금. 변신해도 약할 것 같은데. 우리 베나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뭐야, 페이크였네. 변신 안 했네 이 새끼. 변신 안 했잖아 지금. 발가다. 또 다른 사천왕 발가. 뭐지? 왜 내버려 두라는 거지? 설마 요크에 무슨 함정이 있나? 군시도노와 また 何か 策略をお考えのようだ. 마이. 今回は 奴ら 어, 요크에 무슨 함정이 있나 본데. 의미심장하죠 지금. 상점이다. 마을에는 상점밖에 없습니다. 아라. 요와 카와이 오객사마네. 카림보소. 네찬타치. 무츠카시이 오하나시다카라 소토데 아손데 나사이 때. 아라. 소나노.
와 이런 미치. 야 장난 아니야 지금? 누나? 일단 언니고. 야 어린애한테 쇼핑이나 하면서 놀자. 이런 가... 날강도로 만나 애한테. 와 인성 봐. 와 인성 지렸다. 와 잠깐만. 와 이거 뭔데 3,000원이나 하냐. 3,000원이나 해? 개비싸네. 3,000원? 각성제는 이제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고 마력 회복제. 마력 회복제도 뭐 당장은 뭐 일단 클레이모어 삽니다. 클레이모어. 그 다음에 실버펑 삽니다. 실버펑 안 먹었지? 랄프랑 레온거는 무조건 사주고 스케일하머 야민코트를 랄프가 살 수 있고 일단 랄프 옷하고 레온거 야 이것도 많이 필요한데. 스케일하머도 많이 필요하네. 레온 거만 사. 한 개만. 뭐야 돈 없어? 벌써? 와 이거 돈 너무 없잖아. 잠시만. 아이템을 안 팔아서 그런가? 다음 턴에 아이템 좀 팔아야겠다. 이거 돈이 너무 없어. 가난하네 이 게임. 일단 성 안에 들어왔어요. 요크 성 안에 들어와서 뭔가 이제 그 팜 공주의 나라에 일어난 일들을 좀 전달하려고 온 거죠 지금. 뭐야 되게 탐욕스럽게 생겼는데? 오 거만한 거 봐. 요크 구간 거만한 거 봐. 카이저 따위는 적이 되지 않는데. 요크가 카이저한테 침략사례를 못해 기대くださったのでしょう? 뭐지? 버스가 이제 팜공주의 마을이야. 마을. 아나타가타가 기세라레타 누레기누노 코토. 어 알고 있네. 거기는 헤리오스사마가 이라시샤루하즈. 아노카타오 통해서 이야기를 していただければ 파격을 방지할 かもしれません. 카레라와 스데니 덴카노 쿠니오 호로보시타. 메호노 와레와레토시테와 얘네는 이제 무조건 마물들하고 전투를 한다는 거죠. 카이저 세력하고 싸우지 말자고 온 건데. 카즈와 소수나르데 마족의 치카라와 와레라의 상상을 超えています. 와레와레와 바스토와 違う. 마족토 도카오 칸가에 나오시 くださ이. 카레라토 타카에바 토리카시노 츠카나이 코. 에헤. 안 돼. 덴카와 나가 타비데 오 츠카. 헤카. 고유루리토 야스. 결국 싸울 수밖에 없겠구만. 그죠? 카리, 아브날 카라 오리나사. 다데. 나다모. 역시 어릴 때는 뭔가 높은 데 올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지.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뭔가 심각한 고민에 빠진 일행들입니다. 아 그거구나. 지네들이 마물들을 물리쳐주는 척 하면서 팜공주의 마을을 먹으려는 거죠. 저 이 탐욕스러운 탐관오리 같은. 약간 겉으로는 약간 이렇게 도와주는 척 하면서 뭔가 너희는 힘이 없다, 내가 너희를 같이 케어해주겠다 이런 명목으로. 그러네. 속국으로 만들려는 거네. 썩었네, 썩었어. 아, 이제 방에 갇힌 거구나. 초대받은 게 아니었구나. 방으로 안내해달라고 해서 감옥은 아닌 줄 알았는데. 문 열어봐, 빨리.
いた。あんたは。いや、ここなかなかいい本が。あのね。落ち着けよ。どうせ外には見張りだっているだろうに。外へ出てもまた。お、생각보다똑똑한데？그죠？어차피나가봐야뭐밖에지키고있을겁니다지금。생각보다똑똑하구만。의외로천재일지도몰라되게엉성해보이지만의외로되게능력자일지모릅니다티티사흘동안갇혔어엄마退屈してないのはあのバカくらいの뭐지멍청인가네네あれ何어뭐지뭐나왔나오무기를가진사람들이나마물들이잔뜩몰려와설마전쟁인가요크성에지금마물들하고사람들이소가요약기타가요시사속레이노모노그것을사용하자그게뭐지그래헬리오스라는애를인질로쓰자고아까팜공주가찾던애인데그자가가지고온것이어느정도인지이게뭔소리지그게뭘까뭘가져왔대누군가가뭘가져왔는데일단경보병이죽는소리가났어지금에오미에르가고메이나도와가쿠르크군의침공그래이혼란에서이제빠져나가야겠지문열어문뭐야야4일지났는데이제와서문여다는거야아역시허당이었구만4일이지나서문못연대오누구야얘아얘가헬리오스구나엔트리제일의현자오카이저가이성으로공격해올거야지금이라면성의뒷문으로누가지금뒤에서다조종하고있다는거죠그러니까그게뭐냐고그거대체아까부터그거라고그러는데그게뭐냐텔러호크일단울카누스산의늙은장로를찾아가서진실을밝혀라여기미션이구만일단이성을빠져나가야겠죠생략과배반여기서는보스가누구냐오이제막엘프들이좀다크엘프도생기고얘다얘제너럴별로셀것같지는않은데되게단단하게생겼네요어쨌든요성을나가서이제늙은장로를울카로스의늙은장로를만나서뭔가얘기를들으면될것같아요